하나 더 합시다. 누구 하나 갑자, 불러보죠. 선생님,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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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무자. 정사. 39 여자고요. 여자? 예, 여자고. 오대운이고, 신미. 오대오. 예, 신미. 갑자, 갑자 84년생인가? 네. 예, 84년생. 39. 39이네. 네네네. 오대운의 신미 예. 운씨가 갑자년에 임신 올해 무자일에 정사 시에 태어난 39살 여자 사주예요. 사주 누가 한번 통변 한번 해보세요. 뭐는 사주인지. 일간대행 아닐까요? 일간대행이요. 일간대. 일간대. 일간대 무자. 금캐는 사주. 네? 왜냐면 무토가 사회에 네. 굉장히 왕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처음에 갑목을 키우려다가 수다목포돼서 안 되고 신금. 임신으로 금을 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기엔 또 물이 너무 세고. 임신은 했는데 자식 무자 자식은 없고 정사를 즐기네 그래야지. 그러잖아. 사주가 안 풀릴 땐 그렇게 해. 사주가 안 풀릴 때는요. 예. 네. 책을 개고 한 5분간 생각을 해. 손님 앞에서. 가지고. 근데 사주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야. 이렇게 책을 개고 있다가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런 거야. 안 풀리니까. 이게 손님이 선생님 정말로 나 답답해서 아주 그러니까. 아, 어떻게 잘 맞췄냐 그거야. 손님이 나 이렇게 답답해서 온 거죠. 잘 맞췄다고. 손님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화거든. 자기는 진짜로 안 보여서 답답해갖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못 해가지고 턱을 깨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 거야.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손님이 정말 선생님 나 답답해서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다 해서 이제 그게 맞춰서 통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주를 다 얘기해줄 때 하나도 안 맞다 그런 손님 있어. 그래서 그랬대. 손님은 사주들 안 살았네. 그랬대.
사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35대운 무진년에는 뭐 수단목부에 수다토르에 뭐 다 될 것 같고. 아, 이 사주가 뭐는 네. 사주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답이 나와. 뭐는 사주냐 그 말이야 이게. 선생님 신금은 못 파나요? 전문 지식으로 끊기는 것 같은데. 동화를 되는 사주. 홍어는 첫째 뭘 바라고? 목이나 목. 목을 쉬어야 되잖아. 예. 그다음에 금을 보고. 이 무토는 큰 산이죠. 네. 네. 산 밑에 계곡이 있단 말이야. 자, 4월에 신월에 사시에 정화가 됐어. 정화는 뭘까 여기서? 따뜻한 불도 되잖아. 사. 네. 촛불도 네. 되고 모닥불도 되고 뭐 달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겠지. 촛불 네. 사시겠다. 임수는 호수라고 호수. 호수 옆에 뭐가 있어? 감목이 하나 나무. 있어. 나무. 큰 나무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큰 산에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름대로 경치는 괜찮잖아요. 네. 그러죠? 네. 아, 인물 잘생겼지 이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일까? 그래서 목은 없을까? 목을 키웠을까? 금은 있잖아. 네. 조금 식신격이잖아요. 격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금캐는 사주다 그 말이야. 금캐는 사주는 금생 수가니까 수가 돈이라니까 금캔다는 것은 금을 쓴다는 얘기야. 신금이든 유금이든 그래서 식상을 썩었다는 거야. 내 능력 발휘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금을 쓰는 경우는 식신을 쓴 경우는 월급쟁이도 많이 있어. 그러나 어찌됐든 내 능력 발휘해서 나는 돈을 벌겠다. 이럴 때는 뭐가 돈? 수가 다 돈이잖아. 이게 다 돈. 근데 이렇게 금캐는 사주에서는 신강신작이 중요해요. 약간 신강해야 그래. 다 감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사가 없으면 없다고 봐봐. 얼마나 신약해. 없으면 수다 토리 돼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정사 때문에 수다 토리는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됐어? 사에. 로토. 걸록이야? 네. 걸록이잖아. 네. 로. 이런 사람들은 시에 걸록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었어도 놀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글자가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잖아. 예, 예, 정사. 네. 이 사람도 척복이 좋아한다고 말이야, 인성이니까. 인성이 없으면, 인성이 없으면 이 토생금 금생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정사. 정사가 자격증도 돼. 네. 자격증이니까 간여 지종이니까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이게 사거리 건물도 된다 그랬죠. 네. 네. 사거리 건물도 있고. 이거 잘 사는 사죠, 이 사주가. 그걸 이 정사 때문에 일간 대응으로 안 봐, 이거는. 무토가 이 정사가 있으니까 짱짱한 거야. 그래서 이 많은 토생금 금생수를 할 수가 있어. 이 사주는 어찌됐든 돈 많은 사주. 말년에 내 등대 사거리 건물 하나 놓고 편안하게 세받아먹고 사는 사주다는 얘기예요. 자, 네. 39살 무진대운. 무진대운 어떨까?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은. 수국을. 신자진 수국을 짰잖아. 네. 돈 잘 벌어 안 벌어? 돈은 잘 벌고. 돈 잘 벌고. 돈 잘 벌고. 건강은요? 건강이. 됐잖아. 돈. 형이 되면서 묘가 자를 또 삭감도 시키는 거예요. 있는 이때 인신 충하면서 수로를 내줬잖아요. 또 역할. 예. 이때 인신 병인데 온다 바쁘게 살면서 잘 나가고. 회자축은 이제 뭐 여기도 자축으로 가지만 이때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사주 자체는 운이 잘 흘러가네. 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연구원이에요. 선생님 말씀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어느 선생님이 네. 여기 그 물로 닦아서 금을 쓰는 사주라는데 연구원에 있는데 그 화학 쪽에 연구했는데 카이스트 박사까지 나왔거든요. 책을 놓지 않고 예 선생님 말대로 정사가 기둥으로 화학과에서 그러니까 화니까 화학공 화학했다는 네네네네네 LG 연구원에서 그 회장 직라인 연구소 특별 연구소에서 굉장히 잘 나가나 봐요. 되게 이 수를 쓰는 사람들이 연구원이 많아. 연구원에 연구원에 특히 해자초. 네. 해자축은 글자가 밤 글자, 밤에
물 흐르듯이 조용하게 연구하는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네. 되게 연구원들이 술을 많이 써요. 네. 표생금 금생수 돈은 많고 똑똑하고 운도 앞으로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예. 근데 활동 무대가 임신이죠. 네네. 활동 무대 임신 상생절간 큰 조직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네. 활동 무대가 임신이잖아. 큰 임수가 장생을 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조직에서 일을 하네. 그러면 남편은 어느 자리로 볼까요? 자. 결혼했어요? 예. 네, 29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중에 임계가 있죠? 네. 임신. 임수가 나갔죠? 네. 임수가 임신이 남편인데 역시 남편이 생지를 깔고 있죠? 네. 남편도 인물이 좋고 똑똑한 거예요. 맞아요. 똑똑한데 같은 활동 무대니까 사내 결혼했을까? 네네. 박사 때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 사내 결혼. 예, 사내, 이제 같은 회사 다니면서 남편은 네. 과학고까지 나왔거든요. 카이스트 박사까지 하고. 맞습니다. 그건 다. 남편도 생지를 깔고 있으면 평명하고 인물이 잘생겼어요. 근데 남편 네. 입장에서는 예, 산정 큰 산에 호수에다가 아름들이 나무들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물 잘생기고 똑똑하고 나의 활동 무대에서만 무대가 남편이니까 사내 결혼 오게 되고 그런 형상. 네네네. 잘 나가네. 같은 순수 과학하고 여기는 실용 과학하고 이래갖고 둘이 같이 금술도 좋고 연하 남편이더라고요. 예, 또 연하요? 예예 한 두 살. 왜냐하면 본인은 유학을 미국을 갔다 오고 남편은 과학고니까 2학년 때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는 학부는 같은 저기 학렬인데 두 살이 어리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남편이 연하단 거를 좀 보기는 힘들죠? 네. 더화가 그렇죠. 있으면 좀 연하라고 보는데 근데 내 몸에서 임수를 빼서 부모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남편이 연하를 하더라도 남편을 내가 굉장히 받들어주는 모습도 돼. 네네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수인 중에 무임경이 있죠. 네. 우토를 내놨잖아. 서로가 네. 서로를 굉장히 챙겨주는 모습이야. 맞아요. 한 번도 싸운 걸 본 적이 없대요. 주변에서. 너무 잘 지내는데. 서로를 챙겨주자. 내 몸에서 빼갖고 우토를 만들고 무자 내 몸에서 빼서 임수를 만들어냈잖아. 네. 그래서 신자 해보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굉장히 사내교로 딱 둘 다 똑똑하고 인물 좋고. 그러면 임신을 남편으로 보나요? 부모도 그렇지. 보고. 임신이 네. 남편이지. 아까 네. 배우자 궁에서 투출신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요 정사가 시주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게 용신격이니까 이게 자식도 괜찮겠죠? 아 그렇죠. 자식도 정사. 네. 엄마 덕도 보는 거죠. 이리 되면. 엄마 덕도 되고 엄마도 네. 되고 엄마도 자식도. 내 자식처럼 내가 챙겨주는 모습도 돼. 네. 엄마가 이 월주에 있어야 되는 어디가 있어? 시주가 있잖아. 네네네. 그러면 엄마가 나를 챙겨주기도 하고, 네. 나도 엄마를 자식처럼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 네. 이게 엄마하고는 잘 맞나요? 그러면? 잘 맞지. 정사가 있기 때문에 무자가 이걸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엄마를 엄청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엄마가 빨리 죽거나 잘못되면 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겠나요? 물을 기운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저는... 없잖아. 이 사주에 정사가 없다고 해봐. 무토가 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짜증 수국에 임수 딱 되면 무토 수다 토류 딱 되어버리잖아. 네. 정사 때문에 토류가 안 되고 정사가 무지하게 의지하잖아 엄마한테. 엄마한테 네. 의지해, 책에 의지해, 문서에 의지해, 윗사람들한테, 선생들한테, 교수, 뭐 다 의지했잖아. 네네네. 가장 중요하잖아, 이게. 그러면 사회충이 오는 해나 세년이나 대운에 사회충이 오면? 좀 그때는 좀 안 좋지. 안 좋죠. 병화가 좀 힘들지. 네. 엄마가 힘들지. 아, 사회충이 오면 엄마가 좀 힘들 그런 분이네. 대운에서는 오지 않죠. 세운에서 네. 이제 12년마다 한 번씩 오겠지. 네. 근데 천간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 네, 천간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네, 예. 네. 이민년 운은 어떻게 될까요?
임민양? 정임합. 아, 네. 네, 저도 그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임민양. 임수가 이 정화를 중이 쓰죠. 네. 네. 중이 쓰는데 이거 합거에서 용신 기반이라니까. 그러니까 사기 조심해라 말이 되네. 아, 사기 조심. 삼이 사기 조심해라. 인 자는 조객에 걸렸고 인신충이니까 이동수는 있어. 아, 이동수. 이동수. 회사에서 이동수도 있고 주거 이동수도 있고. 네. 자는 역시 조객, 인사형. 그리고 또 인사신 사명도 되잖아. 네. 사명설이 되면은 자기가 참 인사신 형사는 지세 지응이라 그러죠. 네. 자기 힘을 믿고 설치되기 때문에 이럴 땐 자기가 고집을 좀 부려. 예를 들면 인신충에서 이사를 가야 돼. 자기 고집을 부려. 남편보다도 자기 의지대로 가고 싶은 거야. 금년에 그래. 이동수 있을 예정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아마 이게 회사를 그 애가 학교를 간다고 그걸 내나 봐요. 그러니까 네네. 월지는 주거 이동도 되고 네. 회사 이동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1년 반 회사를 옮기지 않으면은 회사에서 부서 이동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내가.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걸 1년 반을 휴직을 한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죠. 아. 그 1년 반을 휴직을 낸다 하더라고요. 예.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회사 안 나가잖아. 이동수. 네, 네. 아,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 회사에 대한 욕심이. 여자지만. 네, 인사실 사명살이 들어오면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청보도 옆에서 해 줘도 잘 안 들어. 네. 의지가 학고이 섰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 친구가 아기를 놓게 되면 본인이 몸에는 나쁘지 않나요? 이렇게 물기운에 형살에 신자진에 인사신에.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출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이 인사신 형살 때문에 네.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있겠네. 아, 차라리 수술을 해버리는 게 액땜이 되겠네요. 제왕절개 한다든지. 네네네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나. 그리 되면 휴직하고 제왕절개하면 다 그게 지나가겠네요. 네, 예. 그렇게 충고를 좀 해줘야 되겠네. 좀 잘난 척하지 않을까? 그렇진 않고 좀 조용한데. 수가 많은 사람들 조용하긴 한데. 네. 신자진의 운시 미가 천살 아니에요? 네네. 천살이면 좀 잘난 척하는데. 아,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것끼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친구들하고. 친구들 모임에서는 잘난 척 하고 있어. 몰라서 그렇지. 아, 그래요? 천살이니까. 종교 있어요? 없어요? 종교는 거의 무교인 것 같은데요. 네. 운시 천살들이 종교를 안 믿어. 아... 천살이 임금이거든. 내가 임금인데 네. 종교를 부정을 아니 임금은 성직자들도 따라와라지. 네. 내가 그래서 천살이라는 게 임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기고만장하고 울시에 네. 종교를 네. 좀 부정하는 형태로 나와. 그래서 종교가 좀 없지. 무교들이 많지. 근데 선생님 정사면 제가 생각에는 촛불 켜는 게 낫기 때문에 불교가 안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해줬는데. 불교? 예. 아, 저 나이 들어서. 네네네,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가지 않을까? 이 65에 을축되거나 겨울로 가면은 이 정화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때 가서 좀 종교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 아, 얘기해 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그렇죠. 지금은 안 믿겠죠. 지금 엄마한테 해줘야죠 이야기를.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아, 안 믿어요. 선생님, 지금 무진대운에서 수다토류 그런 경향은 없나요? 무진대운? 무진대운이요. 네. 수다토류? 네. 안 된다 그랬지 아까. 이 정사 때문에. 아, 네. 정사 때문에. 뭐
정사가 없으면 이 상태에서도 수다투류가 돼. 태산이 전부 휩쓸려 갔어. 쓰나미가 됐는데 무진 대우는 오면 더 하겠지. 근데 이 정사가 짱짱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수다투류 안 돼. 수다 목부도 안 되고요. 아 수다 이 간목은 썩지. 그게 진의 간목이 옥토에 풀이 내릴 수가 없어. 신자진 숙 때문에 임수 떴기 때문에 간목이 이 사주 굉장히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간목이 누구야? 남편하고 관 아니에요? 아니, 육신으로 보면. 아. 육신으로 보면. 관이. 내가 임신이 남편. 아버지지. 예. 할머니 계실까? 할머니. 자기 할머니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예를 들면 자 여기를 할머니 조상궁이니까. 네네네. 조상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네. 또 간목이 이 무토 이렇게 하는데 간목은 장기로 뭐예요? 간. 간이잖아요. 간이 네, 수다 먹고 됐으니까 간에 좀 문제가 올 수는 있겠지. 아, 술 같은 거 먹고 무리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진 대운에는 좀 술 마시나 여잔데. 그 엄마로는 안 봐요. 그 임신이 아버지면. 그러니까 엄마는 정사는 이제 말년이 돼서 하는 거. 그렇지. 엄마로도 볼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니까 엄마. 네. 엄마한테 건강에 문제가 오겠지. 아, 엄마한테 건강이. 엄마 건강. 아, 이 대운에 무진 대운에요. 10년 동안. 이제 신자진 수국 때문에 이렇게 봐. 엄마가 수다 못부가 되죠. 네. 못부인데 뭐 때문에 못부됐어? 물 때문에. 수 때문에. 수가 네. 이 사주에서 병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엄마의 네. 신장이 문제가 와. 아, 엄마의 신장. 엄마의 신장에 문제가 오고 그러고 간에 문제가 오겠지. 신장하고 간입니까? 신장. 심장요? 신장. 아, 그러니까 신장. 공파 신장이요. 아, 예예 예. 그러니까 이 수 때문에 간목이 못 살잖아. 만우적인 먼저 병이 왔. 네, 네. 해가 불급 개이 지병이라고 그러죠. 네. 일단 많은 쪽이고 약한 쪽을 그 다음에 치고 가는 거니까 신장에 먼저 문제가 오고 네. 그 다음에 간목이 수다 먹고 되니까 간에 문제가 오고 네. 문제고 이런지. 저는 그걸 남편으로 봤어요. 간이 갑이 남편으로 보고 육신 보고 여기 관생이니까. 네네네. 직장은 시니까 상관없고. 아 항상 투출신을 먼저 보라니까 일지 투출신. 네. 배우자 궁이 뭐예요? 사죠. 사 중에 임계가 있는데 예, 임계. 예. 배우자가 자라는 궁이란 것은 이 집궁이야. 집궁. 사는 네. 집이야. 네. 남편이 사는 집은 자궁에서 살아. 근데 그 네. 속에 임계가 있었는데 임수를 내놨으니까 이게 사회에 나간 투출신이 임신이 밖에서 활동하다가 네. 집에 들어오면 자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정사가 가장 좋은 글귀인데 내년에 계묘대운에 계수가 뜨면 정을 끄잖아요. 그죠? 정을 끈데 락하지. 왜냐? 무토가 무기합을 일단 잡아주니까. 아, 계수가 정을 끌려고 가지만 약해. 아, 무기합으로 잡아서. 네, 일단 무토가 잡아주니까. 계수가 그리 되면 화로 변할 수 있나요? 무기합에 변하지는 않는다죠. 일간은. 네. 일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변하지는 않고. 인수하고 합하려니까 뭐 돈이 들어오겠지. 아, 돈이 들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정제니까 직장에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 그렇게 보구나. 이게 자식복도 있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45 자식복 있지. 예, 엄마 복, 그리고 자식복 다 있잖아. 윗사람 복. 아, 친구 딸인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45에 아마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욕심법으로 요 죄가 많아서 돈 욕심이 많지 않느냐.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45 대운에 정묘 대운에 아마 직장 생활을 하고 아 치우고 직장에 임원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치우고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자식복은 있고 엄마 복도 있다. 엄마를 늘 가까이 하고 엄마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내 말을 녹음을 해갖고 딸한테 들려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화가 오면 이 임수 편제를 가져가잖아요. 네네네. 돈 손실이 나겠지. 역시 아.
정화가 와서 가져가서 뭐 사기당할 확률이 있지. 아, 정임 한몫 때문에 그거. 임소 돈을 가져가잖아, 정화가. 오히려 그러면 45대 사기 쪽으로 본 게 맞아. 아, 그러면 35대 아주 원에... 아주 나쁜 의미로 한다면은 남편이 임신이잖아. 네네. 임수가 정임 음란잡을 묘신 기문이 들어왔으니까 남편이 아. 정신 있고 딴 여자 잠깐 연애할 수도 있지. 남편이 딴 여자를 볼 수도 있고 본인의 사귈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묘신 기문이니까 귀신이 홀려가지고 자기 정형신 잃어버리고 정님 앞을 했지 않 음란자. 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러면... 내 사주니까 내 사주에서 사기 당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야 아마. 그러면 선생님, 저는 35대운에는 10년 동안 건강이 좀 문제가 있고 돈은 좋고 45대운에는 돈이 좀 세고 이렇게 보아도 되겠나요? 예. 그러면 아버지 자리는 임신이니까 아버지는 괜찮나요? 아버지 괜찮지. 건강에도요? 예. 임신은 끄떡 없어. 남편이자 아버지 자리. 임수 입장에서 보면 뭐가 강했어? 완전 이게 물이 쓰잖아. 강했죠. 양인을 두 개를 차고 있잖아 칼을 당생제에다가 네. 보통 강하지 않지. 그리고 아버지도 되지만은 남편도 되잖아. 네네. 동조했으니까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네, 사이가 좋고 외유내강형이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조용하면서 강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강하다 하더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집에 붙을지는 모를 건데. 아마 아버지도 아직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붙을지 뭐 아버지 임신인데 목이 물이 넘치니까 수생목을 해야 되잖아. 역마성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버지 네네네. 집에 붙을어. 네. 아. 그럼 어머니가 갑자도 되고 정사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정사로 봤거든요. 계속. 아. 근데 처음에는 갑자로 보고. 네. 엄마가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정사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 나이 몇 살 때 어머니를 정사로 봐야 됩니까? 이제 이거는 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데. 네. 보통 이제 50 이후로 본 게 맞을 것 같더라고. 네. 선생님 그러면 55 대운에는 정말 좋죠. 병인이니까. 병인 대운은 좋지. 정말 이 10년은 이 여섯 번째 대운이니까 월주를 천격 지총하니까 환경은 변화를 겪으니까 이 대운에 사표를 쓰겠죠. 사표를 쓰니까 퇴직을 하겠죠. 네. 퇴직하면서 인신충하니까 영마치사충이고 수로를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여기 근을 돕기 때문에 퇴직해도 집에서 놀지를 않아. 네. 아마 병인 대운에 퇴직하고 나면 자기 사업을 확률이 높아요. 네. 선생님. 그 병인 대운의 퇴직도 물론 하겠지만 45 정묘 대운의 그 욕지 운이니까 그때 혹시 퇴직하고 사업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대운에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욕지 운이면 엉뚱한 일을 벌린다고. 네, 욕지 대운에는 경험도 없이 일을 벌리기도 하는데. 이제 월급쟁이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 사업한 사람들 얘기지. 과연을 본다든지. 이 사람은 이게 그러면 정사가 지켜주니까 정사가 무너지지 않는 한 건강 쪽하고 오래 살고 무난하네요. 네. 네. 정사 실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탔어. 글을 안 해도 얘 엄마가 얘를 손잡고 어디 나가서 철학을 한번 보러 가면 얘 재앙절기 했냐고 물어보고 철학 보는 돈을 만원씩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그 소리를 하더래요. 근데 잘 본 사람이네 그. 예, 그런데 뭐라냐면 혹시 얘 재앙절기 했어요 하면서 시가 기가 막히네요 하면서 3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을 얘한테 주더랍니다. 이마값이라 하면서 이마가 참 잘생겼대요. 넓고. 그래 사주 좋다고 돈도 많고 부자로 살 거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한테 비 하나는 정말 잘 잡은 거야 이게. 아 시를 이 시보다 더 좋은 시를 잡을 수가 없어 이 일자에. 아 그 선생님도 사주를 잘 보셨네. 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소리를 한다고 저한테 자기 딸은 잘 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주 자체가
네. 그럼 변화가 없는 사주요. 무난한 사주네요. 아, 인생을 살면서. 예. 왜냐하면 이제 자신 자는 전부 신자진 수운동을 했죠. 네. 자는 사유초 금운동으로 가니까 운동성이 두 개뿐이 없잖아요. 아. 퇴직하고 나서 사유초 금운동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 재운동을 때 월급쟁이 하다가 사유초 금운동을 식상 운동 가니까 이때 퇴직하고 나서 이 병인 때문에 내 사업체로 가. 아까 선생님이 사거리 금을 하다가 정년하고 나서 내 사업으로 가니까 인생 큰 변화는 없잖아. 선생님이 그 사거리에 건물도 하나 있을 거라는데 요 55세 이후에는 임대업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나요? 임대업에? 예예예. 예. 병인 때문에 네. 선생님이 아까 사거리에 건물도 하나 네. 있는 사주다 임대업 괜찮지? 임대업이 괜찮을까요? 임대원의 건물 잡는 얘기인가? 아니 건물이 있으면 임대업도 계속 직업적으로 해도 되나요 이 말이죠? 아 임대업은 되지. 아까 뭐라 했어? 건물에서 세 받아 먹고 자니까 당연히 임대지. 아 당연히 그것도 임대지. 사표 내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동산이 지한테 맞겠네요. 그죠? 아, 당연히 맞지. 무토가 강해지려면 지지에 뭘가 오면 좋겠어. 술토가 오면 더 그렇지. 좋겠지. 네. 부동산도 굉장히 인연이 깊어. 그러면 부동산도 땅이 있는 건물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파트나 이런 게 낫습니까? 땅이 있는 게 낫지, 훨씬. 저도 땅 있는 게 낫다고 무토에, 이야기를. 무토에 술토가 오면 땜사주로 가잖아. 네네. 술토가 온 게 낫겠지. 그러면 그렇지. 땅을 사서 차라리 건물을 지어갖고 임대를 아, 받는 게. 어, 어. 예. 이 술토가 건토니까. 네네네네. 그런 게 훨씬 낫겠구나. 네. 예. 내년에는 그렇고. 어, 이 사주 뭐 거의 다 얘기 다 됐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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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